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투자 분석 및 기법 하시던가요? 아, 그거는 지난번에 잔금비율하고 상환비율 합하면 1이 된다고. 예,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나중에 그 5월 달 되면은 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 아주 오래전에 잔금비율에 대해서 한번 출제한 적은 있어요. 그 비율을 제대로 이제 적용을 했느냐. 예, 그거는 이제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되니까. 예. 그 282페이지 가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목차입니다. 이제 투자론에 들어가면 투자 이론이 있고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있었을 때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왜 투자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일단 고가의 실물 자산이니까 이게 유동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할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동산에 투자해서 소득 이득하고 자본 이득을 다 얻을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임대 수익도 제대로 나오고 나중에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할 때 이게 쉽게 유동화되지 못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부동산의 가치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만 예, 나중에 투자에 따른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할 때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요. 법률적인 관계에서 정부의 각종 환경 규제, 건축 규제 뭐 이런 부분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예,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할 때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투자자가 이제 투자하는 목표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뭐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 가지를 다 궁극적으로 모아보면은 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그 투자를 결정할 때는 투자 환경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환경이 뭐 법률적, 그다음에 뭐 세제적, 뭐 이런 시장 경기라든가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환경을 분석을 하면서 뭐를 판단해야 되냐면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위험이라는 게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면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비용과 수익을 분석한다라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요 투자 분석을 할 때는 얘를 기초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라는 거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이 현금 수지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업 현금 수지라는 게 있고요. 매각 현금 수지. 예,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은 뭐냐면요. 여기 부동산이 있으면 통상 한 5년 정도 보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유하는 동안에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이제 현금 흐름이 하나 있고요.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 따른 이제 어떤 이 소득 관계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매각을 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용어상에서 소득 이득. 이거를 자본이득 뭐 이런 이제 흐름을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고 나면요, 얘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분석된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의 타당성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그 밑에 보면 투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 기법을 보게 되면요, 이게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할인 기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할인 기법을 통해서 투자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두 개의 현금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비할인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보유 기간 중에 이 흐름만 알아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할인 기법이 좀더 복잡해요. 예, 비할인 기법이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밑에 가면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고 돼 있죠. 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 영업 이 현금 흐름의 계산이라고 해놨죠. 영업 또는 운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 수지의 계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시험상에서는 제일 많이 인용이 되죠. 예. 왜냐하면 두 가지 공통적이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순서 과정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요거 다섯 가지가 영업 현금 흐름에 해당이 돼요. 요 가가 뭐냐면 이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예, 가능 총소득은요, 이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간 최대한의 임대 수익이라고 해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부동산 있죠. 예, 요게 룸이 20실이에요. 근데 연 600만 원에 실당. 예,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죠? 곱하면 한 1억 2천 나오겠죠. 예, 그게 가능 총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혹시 계산할 때 유념하셔야 될 거는 얘가 연으로 준게 아니라 월로 줄 수도 있겠죠. 월 5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12 해줘야 돼요. 예? 이게 한 달, 월간 임대료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연간 임대료를. 예, 그리고 공실이 전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가 주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빼줘요. 공경부소 이렇게 해줘요. 여기 공이 뭐냐면 이게 공실 및 불량 부채. 물론 여기다가 기타 소득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기타 소득은 영업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실에 대한 거는요, 통상 한 5에서 10% 정도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1억 2천이라고 가정했을 때5% 주면은 600, 10% 주면은 1200 이렇게 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를 공제하고 이제 기타 수입은 영업의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주차비라든가 유료 세탁기 뭐 이렇게 돼 있죠. 유료 세탁기라는 거는 임대 건물 지하에 코인식 세탁룸 있죠. 뭐 이런 거 설정해가지고 설치해놓고 이제 수익 내는 거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 빼고 나온 게 유효 총소득이에요. 근데 얘를 쓰느냐, 얘를 쓰느냐 여부는 출제자가 알려줘요. 유효 총소득 기준이다, 가능 총소득 기준이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이 경이라고 돼 있는 건요. 이게 영업 경비액이에요. 근데 여기도 세 번째 글자를 딴건 여기 소가 있잖아요. 예, 이 소가 영업소득세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글자를 따준 거예요. 앞에가 똑같으니까 두 개가. 그죠? 근데 요 경비 안에서도 알아두셔야 될게 이게 경비로 포함되는 게 있고요. 경비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에 구별해 놨죠. 예,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영업 경비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묶어 드렸어요. 예. 이게 공이 뭐냐면 공실이 있죠. 예, 여기서 반영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공제하지 않아요. 그죠? 부는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요거는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정하고요. 소가 뭐냐면은 영업소득세. 감이 뭐냐면은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소가 뭐냐면 소유자 급여라고 해놨어요. 그죠? 박스 안에 보시면. 또 하나가 개인적 업무비라고 해놨죠. 예. 얘네들은 어디서 인용이 됐냐면 감평에서 나온 거예요. 감정평가에 가면은 가액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평에서도 이 수익가액을 산정할 때 얘가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할 때요. 요게 순수익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총수익에서 뭐 빼는 거예요? 네, 경비 빼고 나올 때 이때 이 항목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주고 경비 항목을 쭉 깔아준 다음에 공제하는 것과 공제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얘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얘네 둘이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경비 항목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이제 공제하게 되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뭐 공제하냐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요 부채 서비스액은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 얘기예요.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근데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라고 그럴 때 요렇게 줄 수가 있어요. 자, 월부금은 9천만 원인데요. 이자가 2천. 이렇게 만약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공제하는 거는 이거 공제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자라고 주어지는 거는 이건 세금 계산할 때 쓰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빼주죠.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금 상환분은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요.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이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자만 경비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서 걔네 빼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아니면 예, 원금 800 이렇게 주고요. 이자 200만 원 이렇게 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공제할 땐 얼마? 원리금이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는 요것만 빼준다고요. 이자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하고 뭐가 플러스된 거예요? 예, 이자가 플러스된 거예요. 요것도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분만 얘기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함께. 예.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요게 시험에서 작년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이거 빼야 이게 나오죠. 예, 이거 더해서 나온다고. 예. 더해서 나온다고.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용어를. 예, 지문으로 쓰니까. 왜냐하면 네 개가 좋잖아요. 다섯 개니까.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4번, 5번 지문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오지선다로. 그러니까 용어 구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빼고 나온 게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여기 있는 얘네들 세 가지 있죠. 이거. 요거는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이거 기준에서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총투자액. 그러니까 총투자액이라는 거는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만약에 요게 물건이 10억짜리인데요. 내가 이 중에서 융자를 6억을 받았고 내 지분을 4억을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은 내 지분만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빌린 돈까지 같이 들어가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순영업소득이라고 나왔죠. 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수익 가지고 누구하고 나눠 가져야 되냐면 얘하고 나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만약에 농협에서 빌렸어요. 그리고 갑이 지분 투자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6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을 5%로 빌렸어요. 그럼 6억에 5%면 3천이잖아요. 근데 수익이 만약에 5천이 나왔죠. 그럼 5천에서 얼마를 줘야 돼요? 예, 3천 주고 나머지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세전하고 여기 있는 세후 있죠? 예, 얘네들은 여기에 대한 대가예요.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 위에 거세 가지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 여기까지 시험에 써요.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라는 건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 대가로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고 우리가 구한 소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작년 시험에는 더해서 구한 소득이라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에 대해서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이 활용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예, 정리해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87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매각 현금 흐름의 계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거기 이제 그 287페이지에 보면은 문제로 확인하기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에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네. 근데 거기 보면 구성이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부터 내려오진 않고요. 중간 단위에서 끊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를 기준한 이유가 뭐냐면 영업소득세 계산하죠. 예, 영업소득세 계산하게 되면 286페이지 상단에 가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하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순영업소득이 있고 대체충당금이라고 있죠. 예, 대체충당금은 이거는 그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근데 걔는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걔는 거의 빼고 줘요. 예, 걔는 왜 빼고 주냐면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계산할 때 번거롭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출제자가 빨리 계산하라고 대체충당금은 양쪽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자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글자 따서 순이감이라고도 그래요. 순이감. 예. 그러면 거기서 다 조건을 줘요. 그 박스에 보면 순운영소득이 얼마라고 줬어요. 1억 4천이라고 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놨죠. 자, 재산세가 있고 연간 융자 월부금이 있고 융자 이자가 있죠. 그럼 여기서 빼주는 거는 융자 월부금을 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빼줘야 돼요. 그 이자가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순영업소득이 있죠. 얘가 1억 4천이에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를 줬냐면 9천을 줬어요. 그러면 1억 4천에서 9천을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얘가 1억 4천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융자 이자가 7천이죠.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1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1억 4천에서 8천 빼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만약에 더하기가 하나 있으면 더해서 다시 빼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빼라는 거죠. 그럼 얼마겠어요? 과세 소득이 6천이에요. 근데 세율이 몇 프로 줬어요? 그럼 6천에 30%면. 네, 그럼 여기서 1,800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3,200 나오겠죠. 그래서 세후가 얼마? 3,200. 자, 그런데 그 옆에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보면 이걸로도 계산할 수 있죠. 예, 네, 세전현금 수지고요. 여기는 원금 상환분하고요.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세전현금 수지가 얼마 나왔었어요? 5천. 자, 여기서 원금 상환분이 얼마 나오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합해서 9천이죠. 근데 이자가 7천이었잖아요. 그럼 원금은 얼마겠어요? 2천.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감가상각비가 얼마였어요? 1000. 그럼 7천이죠. 7천에서 1000 빼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구하나 얘를 기준으로 구하나. 그죠? 그래서 출제자들은 그냥 대충 이걸로 많이 준 거예요. 대충 일로 계산하라고 준 건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얘 구할 때는 이게 다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바꿔서 주진 않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를 측정하냐면요. 아, 이게 지분복귀액의 측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매각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지분복귀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따져보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애초에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였냐면 4억이었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예, 근데 보유기간이 한 5년 정도라고 가정할 때
5년 동안에 나는 원리금을 상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환하게 되면 이자는 경비로 공제가 되더라도 내가 상환한 원금 있죠. 원금 부분은 내 지분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애초에 내가 투자한 돈과 그동안에 갚아서 증가한 지분이 있죠. 예, 그것도 우리가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10억에 샀는데 나중에 팔 때 11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가치상승을 통한 1억이 차익이 생겼죠. 그 1억은 농협이 가지고 가겠어요? 내 주머니로 오겠어요? 예, 그렇죠. 그것까지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지분복귀액을 계산할 때. 그래서 구성이 그 네 가지로 돼 있다. 이렇게, 아, 세 가지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 지분복귀액의 구성이라고 287페이지 있죠. 예, 거기 가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투자자가 처음에 투자 자금으로 지출한 원래의 지분이 있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저당 지불액의 납입으로 인한 원금 상환분이 있죠. 또 보유 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 상승분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예. 그래서 이제 뒤에 28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요렇게 해서.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은 얘가 매도 가격이고요. 매도 경비죠. 앞에 두 글자가 같으니까 세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 이름처럼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요거 빼면은 남는 게 뭐가 나오냐면 순매도에. 여기서 뭐 빼냐면요. 미상환 저당 잔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미상환 저당 잔금의 의미는요. 내가 아까 융자를 6억을 받았잖아요. 이게 한 10년 기간으로 빌렸는데 여기서의 가정은 한 5년 만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은 원금 상환을 했을 거고 나머지 5년은 갚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근데 이 물건 처분하면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공제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공제하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세전 지분복귀액이. 여기서 이제 빼는 게 자본이득세예요. 요게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후 지분복귀. 요런 순서로 이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 얘가 나온 거예요. 세전 지분복귀액이. 여기서 이거 공제해서 얘를 구한다라고 지문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얘도 세전이잖아요. 여기에도 세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문이 쓱 섞여 들어오면은 그게 걸러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보시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이걸 구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근데 그 투자 분석 기법 안에 보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요.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예, 그것도 제목상에서 구별해야 돼요. 시험에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 기법 있죠. 할인하는 기법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글자를 따서. 그래서 거기 보면 순연가법이라고 있죠. 수익성지수법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내부승률법이 있죠. 얘네 세 가지는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 들어가고요. 얘는 현가회수기간법이에요. 요건 회수기간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글자에 대한 네 가지 기준해 가지고 정리가 되셔야 돼요. 요거 지문으로 잘 활용해요. 어렵게 주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얘들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수익성지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겠죠. 예, 네, 걔가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목적인 수준에서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을 이제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투자 분석 기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얘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289 상단에 있죠. 이게 DCF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 현금 수지 있죠. 이걸 캐시플로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잖아요. 이게. 예, 그거 이제 약어를 표시한 거예요. 할인은 디스카운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글자를 따서 DCF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보면은 이 현금 수지를 뭐 해서 예, 할인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하는 방법인데 여기 대상이 되는 현금 수지 있죠. 예, 이거는 이거 기초하는 거예요. 예, 세후 현금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얘 있죠. 이거하고 이거 있죠. 예, 요두 가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세후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죠? 교재에 보시면. 그러면 얘를 구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000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예. 이게 뭐 얘기하냐면, 이거 빨간색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현금 유출의 현가. 이거를 초기 투자 비용 또는 지분 투자액. 자, 여기 보면은 비용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투자론에서는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 있죠. 예, 그걸 비용으로 간주해요. 투자 비용으로.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놨죠. 왜 지분 투자액을 활용하냐면 얘가 세후 기준하잖아요.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요 돈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총 투자액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요 투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요. 3년에 걸쳐서. 그러면 여기서 얘네는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니까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돼요. 그때 할인율로 쓰는 것 있죠. 네. 할인율이 만약에 10%라고 그랬을 때. 예, 이게 이제 주로 요구 수익률을 써요. 내부 수익률법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요구 수익률을 써요. 그죠? 그러면 얘가 10%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이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예,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할 때. 그러니까 이걸로, 얘가 원금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R이 10%니까 0.1. 1승이죠? 1.1이죠? 그럼 얘가 500이 나오고요. 2년 차가 되면은 1 플러스 0.1에 대한 자승이겠죠? 그러면 1.21 나오니까 100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1331만 원이니까 1 플러스 0.1에 3승. 그러면 1.331이니까 얘도 1000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요렇게 구안이 있죠? 예, 얘네가 현금 유입의 현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입의 현가를 계산했더니 2500 나와요. 그래서 요 유입과 유출을 비교해서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유입하고 유출을. 자, 그러면 이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애가 누가 있냐면 순현가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순현가법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최초의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가 합계를 서로 비교한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여기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 기준으로 판단해요.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요. 예,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입의 현가가 2500이잖아요. 그리고 유출이 2000이었잖아요. 그럼 2500에서 2000 빼면은 남는 게 500이죠. 그럼 얘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럼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0보다 큰 의미가.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순현가가 0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0이라는 거. 자, 만약에 100억을 투자해서요.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대요. 100억 투자해서. 투자해야 안 해요? 100억 투자해서 100만 원벌수 있대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얼마 벌면 투자할 수 있어요? 응? 얼마 벌면? 응? 10억? 10억 벌면 투자해요? 그러면 여기 얘기가 뭐냐면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의미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100억을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이 10억이잖아요, 최소. 이건 충족이 된 거예요. 되고 추가적인 이득이 100만 원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과이익인 거예요, 초과이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예, 그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주고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년가가 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은 충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할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수년가법에서는요, 할인율 있죠? 할인율을 얘는 요구 수익률 써요. 그리고 얘가 재투자율도 요구 수익률 쓰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수년가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89페이지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있죠. 동그라미 나를 가게 되면 거기 보면 수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를 구해야 된다고 해놨어요. 예, 요구 수익률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수년가가 플러스라면 당해 프로젝트는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고도 남는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요. 290페이지 가시면은 그 요건 이제 계산하는 건 지난번에 이제 저기서 해본 거고요. 291페이지 가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얘는 수익성 지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는데요. 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이거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럴 때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유입의 현가가 얼마였어요? 유출이 얼마였어요? 2000이잖아요. 그러면 2000분의 2500 하게 되면 얘가 1.25 나온다고요. 그럼 1보다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앞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289페이지 맨 마지막 줄 있죠? 거의 굵은 글씨로 해놨죠?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인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라고 해놨잖아요. 예? 예, 그게 시험에 이제 한두번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동일한 투자안이잖아요. 동일한 투자안일 때 얘가 0보다 크죠? 예, 그러면 얘도 1보다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결과가 똑같다고요. 얘는 0보다 크면 투자할 수 있고, 1보다 크면 투자할 수 있고, 그때 얘가 0이면 얘도 1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죠. 얘가 2000일 때, 얘가 2000이에요. 그러면 0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2000일 때, 얘가 2000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1보다 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얘도 할인율로 뭐 쓰냐면은 얘도 요구 수익률 써요. 요구 수익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왜 나오냐면요. 거기 수익성 지수법에서도요. 중간에 디귿에 가면 특징이라고 돼 있죠. 특징. 예, 굵은 글씨로. 자, 수익성 지수법도 할인율로 뭐로 쓴다? 예,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만일 수년가와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적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고 해놨죠. 예, 만약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수년가법이 우수한데, 효율성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수익성 지수가 좀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건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입의 현가가 있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가 있을 때. 그죠? 자, 만약에 유입이 11억이고요. 유출이 10억이에요. 그러면 11억에서 10억 빼면 남는 게 1억이죠. 0보다 크죠. 네. 그 다음에 유입이 101억이고요. 유출이 100억이에요. 이것도 남는 게 1억인데 0보다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개 투자안이 있을 때 순현가법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둘다 타당성이 있어요. 0보다 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10억 투자해서 1억 번 거하고 100억 투자해서 1억 번 거는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죠. 그거를 이 순현가법에서는 구별을 못 해줘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법이. 얘를 대입하면은 얘는 나누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얘는 1.1이 나오고요. 얘는 1.01이 나와요. 그러면 초기 투자액이 작은 애가 수익성 지수가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투자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라는 게 대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직은 뭐요 부분까지는 인용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30회차까지 오다 보니까 안된게 거의 없어요. 예, 그때 계속 같은 거로 돌아가기가 뭐 하니까 계속 내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답으로 나온 거예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이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죠? 이거 만약에 더 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92페이지 가시면 자 상단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내부 승인법이라고 있죠. 자 여기 있는 얘는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데요. 요 내부 수익률은요.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투자자의 얘하고 비교해요. 예, 요거 수익률과.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보셨지만 유입하고 유출의 크기가 같죠? 같으면 순현가가 0이 돼요. 그죠? 같으면 수익성 지수가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현가를 뭐로 만드냐면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드는 거예요. 요게 작년 문제 답이었어요. 예,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예? 0으로 만드는데 뭐로? 1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표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해놨죠. 예.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내부 수익률 있잖아요. 단일 투자일 때는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고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냐면 요거 수익률보다 커요. 지금 요거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는요. 내가 현재 투자하기 위해서 유출한 것 있죠. 이걸 유입해서 유출을 빼면 돼요. 모든 걸 계산할 때는. 1년을 기준으로 할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유출이 얼마라냐면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입이 2500이었죠. 유출이 2000이죠. 2500에서 2000 빼면 남는 게 얼마? 500이죠. 2000분의 500 하면 4분의 1이니까 25%. 그러니까는 얘가 크죠. 그죠? 그러면 똑같 당일 투자할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예, 요것보다 큰 결과를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투자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으면 동일한 결과가 처리하진 않는 거예요. 투자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한 것까지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29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순현가법과 내부순율법과의 비교라고 해놨죠. 예,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내부순율법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가 돼 있어요. 그죠? 예, 그 이유가 재투자율의 가정이 있죠. 자,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순영가법은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 쓰죠. 예. 얘는 할인율로 뭐 쓰냐면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할인율로 얘는 내부 수익률 써요. 예, 근데 재투자율 있죠. 재투자율도 내부 수익률을 써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재투자율의 차이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투자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여기다가 투자하면은 한 1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대요. 그럼 이어서 이 사업 자체에서는 10억을 투자해서 1억 정도의 수익을 내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이 얼마라고 가정하냐면 10%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업 초기 있죠? 처음에 투자할 때. 투자자는 얘하고 얘를 비교할 거 아니에요. 요구 수익률. 근데 요구 수익률은 8%였어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 있죠? 재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재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근데 위험의 크기는 매 순간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1년 후에 재투자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11%로 올라간 거예요. 11%로. 그러면 자, 요구 수익률이 11%인데 이 사업에서는 10%밖에 수익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투자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그냥 이걸 재투자율로 쓰라는 거예요. 얘보다 작아도. 그러면 이론적인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재투자를 결정하는 무슨 법이 더 합리적이다. 순영가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고리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재투자율을 기준으로 투자예배를 결정할 때 순영가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법이 더 합리적이다. 네, 순영가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내용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94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5번이라고 해놨죠.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에 비교해서 보면 단일 투자안의 경우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근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죠.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투자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서로 틀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더 해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5월달 할 때 또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오늘은 여기 있는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거를 마무리하고 금융까지 가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또 싫어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표정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진도 나갈 때 어디가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있냐면 투자하고 금융이 걸쳐 있을 때. 예, 투자론을 마무리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까지 들어가서 금융도 정리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예, 그래서. 근데 뭐 다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잖아요. 시간 뭐 금방 가잖아요. 벌써 4월 다 가고 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픈 듯이. 뭐 저는 예? 4월이란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본인들이 찔리는 게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영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우수하다? 예, 순영가법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구성이 어떤 것들이 들어 그리고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순영가법이 더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의 극대화에 대한 판단 근거가 순연가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순영가법이 더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294페이지에 어림셈법, 비율분석법,